오늘 이게 저희가 또 부동산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부동산 위주로 한번 말씀을 여쭤보면,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다주택자 관련해서 세금 규제나 대출 규제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뭐 양도세, 종부세 할 거 없이 거의 이제 다주택자 관련해서는 좀 기본세율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뭐 시장에 미치게 되는 효과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아주 큰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2008년도의 경험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내린 것은 97년도 IMF 때. 네. IMF 때 제가 음마 아파트 살았거든요. 네. 2억 했습니다, 당시에. 네. 2억 했다가 지금 20억이죠. 네. 딱 10배 올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3만 원 했어요. 네. 그게 딱 100배 올랐습니다. 300만 원. 그러니까 그런 큰 위기가 온다 그러면 부동산보다 삼성전자가 더 빨랐습니다. 네. 두 번째 위기는 2008년도입니다. 리먼 브러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투자은행이 망하게 되면서 이제 그 여파가 왔는데,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2008년도 위기가 2012년까지 집값이 5년간 내렸습니다. 아마 그렇지만 이번에는 5년까지는 안 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에 있습니다. 내년 4월, 5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년 이제 좀 남았는데 부동산이 내린다든지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부양해야 되고 부동산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를 풀어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삼성전자는 50% 내려도 정부가 꼼짝도 안 합니다. 내버려 두는데 부동산은 20% 내리게 되니까 정부가 너무 놀랍니다.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나온다 이러니까 12,000세대가, 만약에 둔촌주공이 연 12%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 둔촌주공이 12,000세대가 분양이 실패한다 그러면 한국 부동산은 크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애 최초 집을 사는 사람에게 윤석열 정부가 90%까지 대출해줬어요. 70%도 대출했습니다. 근데 90%, 70% 대출받은 국민들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집이 10%, 20% 내린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부동산이 안전하구나. 주식은 아무리 많이 70% 내리고 90% 내려도 정부가 꼼짝도 안 하는데, 부동산은 20%, 30% 내리니까 정부가 관련된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어제 제가 둔촌 주공하고 헬리오시티를 가봤거든요. 네. 어제 이제 청담동하고 내가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은 이미 반등을 시작했더라고요. 헬리오시티가 32평 기준으로 15억 3천만 원이 바닥을 찍었어요. 1층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32평이 17억 5천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부동산은 상승하기 시작했고, 부동산은 지금 엄청 바쁘더라고요. 요즘 15억에 거래되고 막 다음에는 전부 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아마 바닥에서 10% 부동산은 반등하기 시작했다. 네. 만약에 은행 대출이자가 이제 좀 더 오를지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원래 집값은 한 5%에서 10% 정도 내립니다. 평균적으로 내립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계속 부동산을 부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정부는 집값이 내리면 안 됩니다. 집값이 올라도 문제가 되지만, 집값이 내리게 되면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든요. 은행들이 집값의 90%, 70%를 대출해줬는데 집이 내리면 은행이 망하기 때문에 정부가 집값이 내리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이거든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전체 자산의 한 10%, 20%밖에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많다. 압도적으로 부동산은 정부가 하락하면 올려준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내가 5대5라고 그랬는데, 주택 보급률은 한 100%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6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40%는 빌라라든지 상가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에 사는 겁니다. 주거 환경이 아파트만큼 못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아파트로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부자가 되려면 아파트를 사라.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